네, 이 자리에 김선교 양평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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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5기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서해도 남다르시고 많이 서해가 깊으시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오랜만에 우리 경기도 대표 방송사인 경기방송을 통해서 예. 예, 국민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예, 기쁘게 예, 반갑습니다. 예, 양평군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처럼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 그만큼 이제 살기가 좋다 이제 이런 반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인구가 이런 늘어나는 요인이 뭐 따로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 작년만 해도 한 4천여 명 미만에서 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민선 4, 5기 한 5년 동안에 1만 5천여 명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 인구 정책 또 수도권의 전철이 예, 연장되면서 예. 예, 또 그리고 중앙선 그 예, 복선 전철과 관련해서 예, 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요.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개통이 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예, 인구가 느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망 확충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제일 그 접근성이 용이해야 예. 예, 인구가 느는 거. 뭐 양평법하고 서울과 이렇게 연계돼 있으니까 뭐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 어떻습니까? 양평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전철 개통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선 복선 전철이 지금 양평 전철이 다 통과가 되나요? 지금 저 우리 용문역까지 예, 예. 예,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금년도에 이제 개통될 원주까지요. 예. 예, 거기에는 일반 전철이 예, 지금 개통될 것으로 그렇게 예, 아, 생각이 됩니다. 올 연말까지 가야 된다. 예, 우선 국토의 양보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예,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그 교통망, 특히나 이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이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전철 개통이 되면은 인구 늘어나는 거 말고도 군 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떤 정도로 다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까? 네, 우선 그 전철역이 생김으로써 역세권이 형성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 보면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예, 뭐 기정사실이고요. 예, 특히 또 역 있는 데마다 예, 관광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이제 가깝다 보니까 예. 예, 우리 양수역 같은 데는 세미온과 두물머리, 또 부용산 등산객, 또 우리 국수역 같은 데는 청계산 예, 등산객, 또 우리 예, 오빈역 같은 데는 들꽃수목원, 또 양평역 같은 데는 우리 용문산의 백운봉, 예. 예, 그리고 원덕역 같은 데는 추읍산 등산객, 용문역 같은 데는 용문산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유명하죠.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예,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관광특구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수도권에서 예. 일일 관광지가 한다. 예, 예. 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군청에서도 이 전철 연장 운동이 요새 뭐 그 국민들 사이에서 한참 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연장 운동은 뭐 때문에 연장 운동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고 이게 뭐 중앙정부 어떻게 좀 얘기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애초에 그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이제 이렇게 원주역까지요. 예. 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국토의 양보에 감사원 감사시에 예. 지적이 됐어요. 왜냐면은 아, 용문역까지는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용문역서부터 원주역까지는 예, 또 이 경제성에서 예, 맞지가 않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002년도인지 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예, 용문역까지는 전철이 개통이 되고 용문역서부터 원주까지는 예,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 역세권은 예, 전철역이 생기면 역세권이 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미래를 보고 예. 예, 지금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게 국민들이
또 이 실력 행사를 하기 전에 또 이 서명운동을 해서 국토해양부나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관철시키자 그런 뜻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또 지속적으로 우리 또 지역 국회의원이나 전화 이렇게 또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앙정부 사실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또 우리가 또 잘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죠. 당초에 계획이 됐던 건데 이제 변경이 됐던 거니까 다시 원상태로 갈 수는 있겠네요. 뭐 지금 용문서부터 원주까지는 어떻게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그럼? 용문서 원주까지는 한 40km. 예. 이쪽에 좀 양평으로 보면 이제 양동 지역 이쪽이 좀 덜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좀 증가 폭이 좀 떨어지죠. 근데 전철이 또 들어가면 또 다른 경제를 창출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럼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은 좀 뭐 산자가 수려하고 또 친환경 청정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가지고 참 유명한데 요즘은 또 뭐 거기에 자전거 특구로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지난해 이제 10월쯤에 개통이 됐어요. 그 뭐 정말 아주 환영 속에 개통이 돼서 정말 그 또 특히 그 폐철도를 활용해서 자전거 길을 개통시켜 놨기 때문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면은 한 만 명 가깝게 지금 다녀가고 있고요. 또 이 평일 날도 주중에도 한 천 명 매일 이렇게 다 보니까 다른 때는 지역 경제가 한 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장사가 덜 됐거든요. 그런데 완전 역전이 됐습니다. 평일 날보다 토요일, 일요일 날이 장사가 더 되니까 그 식당에 있는 주인이 자전거 거치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고 뭐 이 정말 그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리고 국민들이 아 정말 자전거 길은 잘 개통을 했다. 다 호감을 갖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는 이 폐철도를 놓고 어떻게 쓸 거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양평은 정말 좋은 이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했겠네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 또 이 많은 시민들이 휴가지를 택하고 그럴 텐데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 진짜 유명한 휴양 관광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으십니까? 소개 좀 해 주시죠. 먼저 이제 우리 양평 같은 데는 봄에도 우리가 이제 산나물 한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데 저 용문산이라는 명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저 산나물 또 이거 양평이 그 양평 한우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개군 한우라고. 개군 개군자를 이제 그 면단이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양평 한우 브랜드를 일관성 있게 지금 통일시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점 좋은 데가 많습니다. 해장국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 해장국과 또 옥천에 냉면, 또 뭐 순대국 자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산나물을 활용한 이용한 그 또 이 산나물 산채 비빔밥 뭐 등등 해서 정말 웰빙 식품은 우리 양평에서 맛볼 수 있는. 그리고 한정식이 또 곳곳에 또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의 세미엄과 두물머리이 또 명소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곳곳에 그 황순원 소나기 마을이라든가 화서 이양로 선생님 또 이 생가 기념관 또 몽양 여운형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기념관 또 우리가 곤충박물관 뭐 또 이 민물고기 연구소 또 뭐 용문산 관광지 또 일대가 완전히 물소리 새소리 정말 산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전부가 다 예. 갖춰져 있네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 예, 그런 곳입니다. 조용하게 가서 하시면 예. 진짜 휴가 충전하는 거로는 최고일 그리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365일 예. 예,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체험, 예, 체험을 통해서 뭐 뗏목 뭐 등등 해가지고 내과마다 그래서 한 365일 우리 체험객이 한 거의 170만 정도 금년도의 목표로 사실은 지난해 130만 다녀갔지만은 점점 이제 증가 추세. 예, 그래서 요새 또 학생들이 그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요새 방학철이니까.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이 양평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숙박시설 같은 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숙박시설은 또 거의 원래 이제 숙박시설이 많은 곳이고 예, 예. 예, 콘도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촌 민박. 예, 민박이 또 중요하죠. 어. 그래서 농촌을 예, 체험할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좋은 예, 시설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 펜션도 거리, 아마 예.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은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골프장 많다는 얘기보다 민박 많고 네. 펜션 많다니까. 우리 골프장은 저 하나만 저 지금 예, 운영이 되고요. 되고 있습니까? 일개소는 지금 이제 한 10월 달쯤에 예, 오픈될 그런 예정. 예, 가족 여행지는 아주 안성맞춤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예. 안성맞춤이라 양평맞춤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민박이라는 데가 양평의 민심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농업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겠는데 친환경 농업 특구로 또 양평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양평 지역 농산물이 그 환경 친화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자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모든 이제 저 기본적인 구상이요. 예. 이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한 10년을 내다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1998년도에 전국 최초로 예, 친환경 농업 선포식을 갖고 예. 예, 그때서부터 차츰차츰 뭐 예를 들어 농약, 화학 비료 제초제 안 하기, 예. 예, 운동을 벌리고 또 학기 운동으로 뭐 메뚜기 또 뭐 허수아비 뭐 등 반딧불이 뭐 이렇게 해가면서 쭉 농업인들을 그냥 꾸준히 그 훈련을 예,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통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지금에서의 한 2005년도부터 가시적으로 점점 성과를 나타냈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양평은 지식경제부에서도 이제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해 줬고 또 이 우리 양평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친환경 농산물은 가락동 시장이나 뭐 이런 구리 도매 시장 가면은 제값을 못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친환경 이 체험을 통해서 또 요새는 인터넷 직거래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소득을 저 농업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1억 이상 농가가 그리고 양평이 저 한 19% 정도 농업 인구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1억 이상 법인은 빼고 농가가 1억 이상 소득 올리는 분들이 한 300농가가 넘습니다. 어휴, 대단하시네. 그리고 순수익으로 얻는 농가가 그러니까 아주 순수입만 예. 한 6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 제가 지난해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외 저 기업에서 주는 탑 있죠. 예, 예. 예, 그런 그 기념 탑을 뭐 수출 기념 탑이 예, 예, 예. 그래서 예. 1억 달성. 이상 예, 달성해가지고 드렸더니 상당히. 서로 또 금년도에 그분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농업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고령화 시대 또 이 저출산 시대에 정말 이 친환경 농업은 그것은 제가 맨 처음에 정책을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저 초대 우리 또 민병책 군수님서부터 한택수 군수님에 이어오면서 10년을 꾸준히 해온 그 결과가 지금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흐뭇합니다. 네, 겸양의 말씀까지 덧붙여주시는군요. 네. 특별한 특산품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만 가지고 수익을 올렸다.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저기에 특산물 같은 데 하면 정말
전략적으로 예. 특화 장목을 하는 데도 있어요. 뭐 거의 예. 한 60억, 70억 되는 데. 예. 왜냐면 우리 양평 수박이라든가 또 양평 참비름이라든가 비름나물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양평 부추. 예, 그리고 양평 느타리 버섯. 예, 어디에 내놔도 최고의 품질을 정말 경매 들어가면 우리 거 먼저 할 정도로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적으로 특화를 하고 있는 또 양평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 가든지 손색이 없고 또 다른 것도 조금씩 이렇게 잘 연구 블루베리라든가 예, 뭐 베리 종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예, 많습니다. 물이 좋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것들도 예, 예. 상당히 뭐 당도가 가까운, 우선 좋으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농업 육성이 돼서 이렇게 잘 사는 농촌이 만들어지면 온수님도 상당히 이제 뿌듯한 감을 예, 느끼고 예. 그러실 텐데 이제 문제는 관리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천살에 얘기하면 너무 성과가 높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여다 도정도 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 친환경 농업을 좀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지원을 가지고 해야 저 이 계속 그 육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예. 어떻게 이런 노력들도 기울여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그 예, 정말 이 이제 이게 예,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예, 예. 사실은 중앙에서 제일 먼저 구조조정하는 데가 농촌진흥청인 예, 예.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이 군단의 조직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라든가 예, 교육이라든가 이 지도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어떻든 농업인들이 양심을 갖고 정말 소비자를 내 가족처럼 예,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말 이 농업인들한테 대한 예,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예, 신뢰를 우선 얻어야 되거든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예, 인증번호가 다 있어요. 예. 예, 친환경 인증번호가 있고 예, 또 이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예, 직접 손으로 가져다니는 이 핸드폰 있잖아요. 예, 전화번호가 또 다 거기에 있고. 있고 그래서 실명을 또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군수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저는 딱 자신 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금 많이 우리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인들로 하여금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예, 예. 큰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양평이 발전하고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되고 네. 인구 수가 늘어나고 이러면 지역이 발전하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렇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하락이 되다 보면 지역에 저 좀 침체를 겪었던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도 상당히 좀 활기를 띠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거에 맞춘 뭐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제일 또 이제 수도권 전철이 들어오면서 활성화 뛰는 것이 양평시장이고 예. 또 용문역에 앞에 용문시장이고 예, 또 양수역 앞에 양수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이 예, 정말 다른 때보다 예, 지금 거의 배는 예, 저 시장을 들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 아니라 좀 상설시장을 내가 앞으로 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도 일본의 가나자와 예, 시장도 예, 다녀와 봤고 또 우리나라에는 예, 서귀포시장, 예, 지금 올레시장이 됐죠. 예, 올레시장도 벤치마킹을 해봤고 또 정선 5일장도 한번 다녀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좌판 정리라든가 또 이 금년도 같은 데는 전선 지중화를 과감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를 예, 금년도에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내년에는 예, 우리 양평시장 같은 데는 상설시장을 하기 위해서 아케이트 있죠. 예, 예. 예, 아케이트와
또 거기에 장옥이 양평군 땅에다가 지상권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서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정말 양평에 오면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리고 공산품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양평시장은 지금 잘 살려나가고 있고요.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지역에 특히 특산물을 좀 명품화 시켜가지고 해나가는 그래서 거기 그곳에도 전선 지중화는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판 정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양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물머리 세미온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설을 잘 갖춰놓다 보면은 앞으로 더욱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국민들의 의식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또 지속적인 또 학습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서비스라든가 등등. 이 양평 군민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든든한 군수를 곁에 두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김성교 군수께서는 보건, 복지, 학습 이렇게 3대 분야를 군정의 운영 핵심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 보건, 복지 분야 대표적인 정책 뭐가 있을까요? 아 우선 이제 이 보건, 복지,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스템이 제가 이 군수를 하면서 느낀 것이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또 이 사서직이나 뭐 이런 학습에 관계되는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그러니까는 받는 혜택은 이 저 하나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 복지, 학습 3대 분야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모든 거를 아주 일사천리로 한 번에 우리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우리가 출산 장려 상당히 그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도시보다는 군 단위가 이 출산이 아주 저출산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 장려팀을 아주 전담팀을 TF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부터 좀 획기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둘째 아이 300,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700만 원, 다섯째 아이 1000만 원 해서 지금 지난해 2010년도보다 11년도에 13.5%가 증가가 됐습니다. 원래 출산 증가율이 상당히 뭐 이 군 단위는 낮습니다. 그렇죠. 더 낮죠. 획기적으로 됐고요. 또 보육 정책을 써가지고 둘째 아이부터는 우리가 유치원에서 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보육료를 다 지급해주는 그런 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또 이 저 동여제 출산 친화 동여제를 또 실시해서 또 효과를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 복지 부분에 노인 전문 치매 환자들 지역에 가 보면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현장을 곳곳을 다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개인 그 요양시설에 이렇게 입소하다 보면은 한 150만 원 가깝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기초 생활수급 나가는 그런 돈 정도로 해서 그런데 한 개관한 지 2년 가깝게 됐거든요. 벌써 그런데 초과가 돼서 정원이 초과돼서 한 40분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급격히 또 대안을 군수가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이 양평 국민들이 애국국민이시네. 애국국민이신들이시네요. 보니까. 이 학습이라면은 그럼 교육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육도 지금 양평 교육이 상당히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투자도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저 우리가 저 교육 발전 기금을요. 제가 뭐 어떻든 2020년까지 500억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한 202억 정도 지금 교육발전기금으로 지금 기금을 조성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경기도에서 교육 투자비가 교육의 학습입니다. 교육 투자비가 예, 우리가 저 한 2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우리 그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 한 3.5 학점이 예. 예, 이상 되는 학생들 해가지고 또 이 고등학교도 또 셔틀버스를 통학 버스를 예, 또 오지에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 시고 저 그 면단위 학생들은 예, 제대로 이 교육을 못 받습니다. 저녁에 야간 그 학습이라 할까요? 예. 그래서 그런 저 훌륭한 또 예, 선생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이 교육 받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이 학생들이 다른 데보다는 사기가 진작돼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영어 마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저희가 과감하게 그것이 이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전원 예, 뭐 한 2주씩 예, 그것이 또 자부담은 조금 보태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보내고 있고요. 뭐 어떻든 또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뭐 둘째에서 또 보육료 뭐 지급 등 뭐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예, 상당히 예, 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궤도에 올라섰다는 얘기를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교 군수께서는 지금 재선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10년째 이제 민선군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요즘 보면은 재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이제 중앙에 너무 집중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재선군수로서 지방 분권 발전을 위해서 중앙 정부를 향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우선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예. 규제가 많습니다. 아,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규제가 최고로 많기로 예, 이름난 곳이 우리 양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법령을 고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예,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 그런대로 예, 좀 이렇게 지속적인 예, 건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나가면서 또 나름대로의 또 우리의 지금까지 해온 자연과 환경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천혜의 우리 뭐 최고 좋은 공기, 예, 최고 좋은 물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면서 지역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또 이것이 지역의 뭐 지역 개발을 꼭 해야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면은 그게 최고의 아니냐. 국민들이 행복하면 인구가 정말 아파트 그런 뭐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뭐 예, 하지 않는데도 인구가 1년에 한 4천 명 가깝게 예,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양평이 살기 좋아서 오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저는 솔직한 얘기지 하드웨어보다 예, 시설물을 그냥 막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 소프트웨어로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예, 지역 만들기 사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마을마다 그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예, 친환경적으로 그러면은 과감하게 예, 앞으로 이제 2년 남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은 또 예, 한 단계 높여가지고 국민과의 자주 예, 소통을 하면서 정말 예, 애양심이 강한 가슴으로 하는 행정, 예, 현장 행정을 아주 확실히 하려고 예, 마음을 아주 단단히 예, 먹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의 칭송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아, 예, 2년 후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참 나눌 말씀 많고 오랜만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도 많고 그런데 아, 시간이 아쉽습니다. 벌써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예, 끝으로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마무리 인사 삼아서 인사 말씀까지 예. 덧붙여 주시죠. 예, 뭐 남은 임기 2년 동안 네. 예, 정말 예, 법 테두리 내에서 예, 정말 두둑한 그런 배짱과 예, 소신 있는 행정으로 예,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네. 좀 행복 실감 도시를 예, 만들어 나가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애정으로 예, 우리 국민들이
또 저를 지켜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예, 행복을 느낀다면 그 길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 행복한 도시는 많습니다만 예. 행복을 실감하는 도시는 그리 많은 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꼭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양평군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김성규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